아니, 두 번째야. 오세요. 여보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내가 안녕하세요 해야 되나요? 당신이 안녕하세요 해야 되나요? 응? 뭐가 답답한데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맞추라 이거지? 그럼 내가 맞출게.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참 크게 오해를 많이 해요. 응? 뭔 오해를? 아, 네가 맞춰라. 네가 부담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건데 이 교감수구도 같이 공수가 나와요. 그리고 내 가슴속에서 와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설령 나한테 말했다 치더라도 내 가슴속에서 와닿지 않으면 저는 카직해요. 그러다가 지가 끝까지 우기면은 가세요. 딴 내가 못 보니까. 근데 다 맞더라고. 결론은 다 맞더라고. 내 말은 사람을 재지 말라는 뜻을 하는 거야. 당신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번 물어볼게. 왜 부처님도 보였다가 할아버지도 보였다가 애기씨도 보였다가 법당도 보였다가 법당에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도덕 무당이야? 도덕무당? 도덕무당처럼 문장 가놓고 살금살금 가고 싶으면 가고 그리고 또 반짝반짝하게 비쳐 당신한테 반짝반짝하게 비친다고. 뭐가 돼야 반짝반짝하게 비친다는 뜻은 당신이 반짝반짝하는 물건을 팔고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야. 어? 우리가 금색으로다가 반짝반짝하게 붙인다고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뭐가 얘예요? 그게 통해 일을 하고 있어요. 크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은 법당은 아까 그랬지? 열쇠로 잠겨놓고? 열쇠로 잠겨놓고? 네. 내 일은?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법당은 그럼 왜 모셔놓는 거야? 모셔야 된다고 하니까 모셨어요. 누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무당분들이겠지. 그분들이랑 네. 물어보는 많았겠지. 네. 일반인이 너 신 모시라고 해가지고 모셔주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그쵸? 네. 어? 네. 우리 같은 분들이 모시라 그랬으니까 모셨겠지. 네. 뭐 협박을 해서 모셨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너는 무당이니까 신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야. 뭐 집안에 네가 신을 안 모시면은 집안에 식구가 죽어 나가니 어 모셔라 했을 것 같지. 긴급한 대답하세요. 크게 하세요. 맞아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모셔놓고 나서 저만 본 적 있어요? 모셔놓고 뭔가를 느낀 적 있어요? 뭔가를 느낀다는 뜻은 사람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 그 점을 보듯이 사람한테 뭔가를 느낀 게 있냐고. 없어요. 그럼 왜 모시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해요. 바보 아니야? 근데 첫 시어머니만 미친 게 아니라 첫 시어머니한테 질려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았구만. 네. 그치? 네. 또 그분도 모시라 그랬어? 그쵸. 네. 아유 대가리야. 돈 그렇게 많아? 아니 돈 그렇게 많냐고. 사람이 죽는다니까 잘못된다니까
무당은요, 정말 제자들한테 내리면 하라고 했을 때, 이리 이리 하니, 네가 신이 이렇게 이렇게 네 몸에 관계했으니, 너는 내리면 할 제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너네 집에 네가 신을 안 모시면 너네 집에 누가 죽고 나간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혹 설령 그런 게 보였다라 치더라도, 어? 너네 집에 이렇게 뭐가 안 좋으니 차라리 조상 구수로 나가라. 그래서 풀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신가물이 아닌 사람한테 협박해서 너네 집에 누가 죽으니, 어? 뭐를 모셔라. 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무당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으니까 그냥 정화수도 놓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 정화수도 놓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 지금 보이는 것 말하면 부처님도 보였다가 대답해요. 네. 산신할아버지도, 아니 산신할아버지가 아니라 하얀 도포 입은 도포처럼, 아니 하얀 우리 저렇게 우리 할아버지처럼 저런 것도 모셨다가, 애기씨도 또 모셨다가, 또 용왕님도 모셨다가, 긴급한 대답하시라고요. 다 모셔주셨으니까 그렇게 모셔야 된다고 하니까 모셨죠. 저 뭘 하나도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얼마 주고 모셨어?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뭐가 창피해? 저 전재산 다 날렸어요. 어쨌든 전재산? 할아버지 모신데 그 전 재산까지 필요가 들어가나?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해야. 전재산이 얼만데? 나 집 볼 땐 게 좀 좋았어. 얼굴 탱탱 부어. 난 당신 같은 사람 오면 이 심장이 뚫려서 얼굴이 탱탱 부어 지금. 전 재산이 얼마냐고. 아, 근데 창피해서 진짜 말을 못하고 있어. 그럼 왜 왔어요? 전보로?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얼마를 했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전 재산을 다 날렸다 하는데. 1억 6천 정도. 어? 어? 뭐 한다고? 1억 6천 정도. 1억 6천? 당신 할아버지 하늘에서 금태 들고 오셨어? 바다에서 금태 들고 오셨어? 내림의 이름 1억 6천? 내림의? 계속 기도 나가고 그러니까 몽땅 합쳐서 그렇게 됐어요.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할 것이며, 내림 자체에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다,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야. 아휴, 그냥 나도 이야기하자. 나는 우리 신 자식 내림할 때 처음에 돈이 정말 하나도 없는 아이였어. 1200엔 내림해줬어. 삼산 다 돌아주고, 법당 다 모셔주고, 모든 비용 내가 다 써가면서. 근데 1억 6천?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지금은 내가 너무 저게 되니까 지금은 내가 1800엔 정도는 받아. 액수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근데 무슨 내림에 이런 6천 들어가? 아, 때부터 되겠다. 당신 같은 사람 10명만 만나면. 그치? 1억 6천? 10명만 만나면 100억이냐? 100억 아닌가? 내가 잘못했냐? 100억이야? 1억이면은 10명이면 100억이냐? 계속 산에 기도 간다고 하면서 그런 모든 비용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산에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갔냐고 내가 묻잖아요.
그럼 저거 제가 좀 이쪽으로 좀 전혀 아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 내가 물어본데 대답만 하라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들어갔냐고. 기도비요, 기도비. 왜 기도비가 얼마나 들어갔냐고. 총합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지까지 든 게. 내리면 얼마 주게 하셨어? 물어볼게. 내림도 거의 뭐 1,400 뭐 그 정도? 그 지금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는데 내리면 1,400이면은 그냥 해준 거네. 그런 정도 하고 그리고 계속 무슨 기도 나간다 그래서 1,000만 원가량 또 들고 기도 들어갔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 그러니까요. 아 또? 산을, 그러니까 산 돌면서 기도 간다고 하는 게 그게 계속 몇 백씩 들고 작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다시피 좀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며칠 뭐 기도 간다고 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또 제 일을 해야 되니까 밤새 또 잠을 잘 못 자고 또 제 일 하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기도 나가고 하니까 제가 이성을 좀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저들이 또 제가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기도 나가서는 또 정신없이 하라는 대로 뭐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세월이 갔는데 아무것도 오는 건 없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받기까지는 아버님이 아프셨고 근데 이렇게 신을 받으면 아버지가 안 아프다고 그리고 뭐 동생들도 막힘이 없이 잘 뚫릴 거라고 되게 안 좋을 상황인데 제가 어쨌든 이렇게 신을 받으면 아버지도 건강해지시고 동생들도 편안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거 저 보러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운이 안 좋으려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본 적이 있으면 저도 좀 심사숙고하고서 결정을 했을 건데 아버지 안 좋다고 그러고 동생들 안 좋다고 하니까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정말 간절한 거는 1년 동안요 제가 뭐 느끼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아버지만 편안해지시고 내 동생들만 편안하면 된다 해서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적으로 예, 아버지 더 아프지는 않으셨고요. 제 남동생도 그나마 그냥 그 아이들은 제 말은 좀 잘 듣는 편이고 하니까 조심해 뭐 잘 될 거야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니까 그래도 제 생각건데 그냥 어쨌든 그 돈 날린 거 정말 정말 지금 억울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정이 아버지가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 그렇죠. 이야기를 되니까 이 머리가 터질 것처럼 머리가 아파요. 네. 머리 아버지 머리가 머리를 다치신 거야. 머리가 그냥 쓰러지신 거야.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신 거야. 네. 그러니까 뇌졸 중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래서 그냥 혹시 내 아버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내리면 하신 거야. 그렇죠. 근데 1,400이 내리면 했다며 잘해줬네. 근데 왜 1억 6천이 왜 들어갔냐 이 말을 하는 거야. 기도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나는 매일 하루 한 번씩 기도 다녀. 난 매일 하루 한 번씩 기도 다녀. 손님 보고 국 끝나도 한복 벗어 와서 한복 벗어 챙겨놓고 밤 12시가 돼도 가서 기도하는 게 무당이야. 그건 당연해. 무당이. 근데 어떻게 1년을 된다고 해서 그 기도비가 어떻게 1억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면 제가 알았으면 저도 중간치라도 초반이라도 뭘 알았을 건데 알아볼 여력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저는 빨리 돈 벌어야 되는 거지. 이거였구만. 내릴 곳은 싸게 해주고 나머지 돈은 다 기도부로 다 받아 처먹어버렸네. 근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리면 해놓고요. 저도 한 사람의 신의 엄마예요. 내 신 자식의 신 엄마고 또 한 내 자식의 또 무당은 돈으로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낳는 거죠. 신 자식을. 근데 요즘 분들 말 들어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 착한 분들도 많이 계셔. 어느 무당을 다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착한 분도 많지만 무슨 내림꽃 할 때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 다니는데 나 같은 경우도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전라도 기도를 갔다. 전라도 기도를 가면 우리 차에 우리 애들도 다 같이 내리면 같이 기도를 가. 그럼 내 차야. 내 신랑이 운전하고. 그러면 당신 같은 따지면 우리 신랑 우리 애들이 다 일당 줘야 되겠네. 그런
그게 어딨어. 이건 있어. 내가 전라도 지도 갔을 때는 우리 신 자식들은 가면 나도 10만원. 우리 신 자식도 10만원. 10만원씩 다 걷어. 10만원씩 걷어. 나도 걷어. 나도. 심지어 지 신엄마 나도 낸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랑은 그냥 봉사고.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은 자기가 사는 거고. 자기가 공장 가서 쌀을 올리고 싶다면 산에다 쌀을 올리는 애들은 쌀을 올리고. 사탕을 올리고 싶은 애들은 사탕을 올리고. 응? 그건 신엄마가 강요할 적이 아니야. 뭐 올려라 뭐 올려.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산이 뭘 좋아하시구나. 이 산에서 뭘 받겠구나. 근데 이거 1억 6천 까먹었다고 자랑하러 왔어요? 그리고 참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난 사람을 좀 제발 좀 신자식을 도로를 안 봤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누구 어느 다 든다고 말을 하지는 않아. 그런 분들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돈으로 자식 보지 말고 혹시 그 자식이 구슬띠와 오더라도 어? 그 자식한테 충분한 지가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신엄마야. 어? 뭐야 이거?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문장 가놓고 내가 아까 문장 것밖에 안 보인다 했지.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이 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아니야. 그래서 답답해서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다만 나도 감히 예, 예. 아니란 말을 나도 뱉었어서 안 돼. 또 그분이 또 그분의 성수님하고 또 내가 모시는 성수님하고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도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다 생각 사람마다 다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당신은 어? 우리가 이런 말 했지. 절에 들어가서 절간에서 우리 절에서 108배 어? 하는 사람이지. 당신은 무당은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은 절에도 안 다녔어. 당신은 십자가야. 천주교라고. 지금만 대답해. 목소리는 왜 1억 6천 날릴 때는 그러니까 당신이 당한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한번 다시 이제 지금 조금 시간,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친엄마라 그러면 잘못 만났는데 정말 아닌 것 같아서.